21강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행 메커니즘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Kinematic Motion. Python 파일에 있는 Calc-Reg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Positions라는 함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행 메커니즘을 이해해보는 퀴즈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지막으로 파이 블랙과 연동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포지션스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다가 넘어갔죠? 그래서 사실 이 포지션스와 칼크레그라는 함수는 위에 있는 트로팅 게이트라는 클래스의 메소드였었는데, 위에 있는 칼크레그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어떤 레그 포인트를 시간에 따라서 지정해주는 함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초 동안 뭐 0부터 10까지 다리를 움직이고 싶을 때 제가 이 간격을 뭐 1초 단위로 쪼개서 이제 다리를 움직이고 하고 싶었다면 0초에는 0, 1초에는 1, 2초에는 2, 3초에는 3 이런 식으로 각각 시간에 따라서 다리의 위치를 지정해줘서 좀더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칼크레그는 결국에는 또 포지션스 안에서 사용되는 함수였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 포지션스가 이 아웃풋으로 내뱉는 값은 이 r이라는 값인데요. r이라는 값이 뭐였냐면은 numpy의 array였고, 이게 보시면은 이런 칼크레그 함수가 네번 사용되는데, 이 사용된 칼크레그의 아웃풋을 다시 한번 리스트로 패킹해서 또 numpy.array로 패킹한 값을 아웃풋으로 넘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칼크레그가 똑같이 4번 수행되는데 다리가 4개니까 4번 수행됐다는 거를 예상해 볼수 있겠죠. 여기서 이 인풋 값들을 다시 한번 보면 td, fx, fy, spf, 여기서는 rtd, fx, fy, -spf, 여기서는 뭐또 rtd, rx, ry, spr, 여기서는 td, rx, ry, -spr로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spf와 rspr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위로 올라가 보면 스폴 프론트와 스폴 리어였어요. 스폴 프론트와 스폴 리어는 어떤 그런 파라미터였냐면요. 위에 보시면 이 add user debug 파라미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변수고요. 어떤 변수였냐면 앞다리와 뒷다리가 얼마나 오므려지고 벌려졌는지에 대한 그런 매개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SPF가 크면은 여기서 칼크레그를 할때더큰 값이, 절대값이 큰 값과 절대값이 더 큰, 마이너스로 크고 플러스로 큰 값이 들어가게 돼서 다리가 더 크게 벌려진 상태로, 뭐 소위 말해서 쩍벌된 상태로 앞으로 걸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다리와 뒷다리 각각에 대해서 따로 이 스퍼를 지정해주는 매개변수가 있어서 SPF와 SPR로 지정되어 있었고요. FX와 FY는 프론트 오프셋과 리어 오프셋이에요. 프론트 오프셋을 그래서 늘리면은 몸체로부터 다리 끝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TD와 RTD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와, 자, 이제 화면을 좀더 키울게요. 첫 번째와 네 번째 칼크레그에는 같은 TD가 들어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칼크레그에는 또 같은 RTD 값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자, 제가 여기 순서를 써놨는데요. 이 칼크레그가 네번 되는 게 각각 다리 네 개에 해당되는 그런 함수, 네 개이기 때문에 칼크레그가 네번 쓰였는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왼쪽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 순서대로 뭐 1, 2, 3, 4라고 제가 지정해서 부를게요. 여기 있는 이 칼크레그도 실제로 그 순서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이 RTD와 TD가 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켜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지금 같은 경우 이걸 틀어야죠. 파이블리 오토매틱 게이트.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서 들어야 됐었죠. 수두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튼 이유가, 잠시만요. 좀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공중에 띄워놓고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이 값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1번 다리와 4번 다리에는 같은 TD가 들어가 있어요. 2번 다리와 3번 다리에는 같은 RTD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우리가 이 보행을 할때 대각선 방향에 있는 다리끼리 서로 같은 움직임을 가져갔죠? 뭔가 이것과 연관이 클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TT라는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TT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요. T0, T1, T2, T3, 즉한 사이클을 나타내주는 그런 변수네요. 그리고 TT2라는 값은 한 사이클을 나누기 2로 해준 그런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프린트 T를 해놔서 이 T 값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T 값을 제가 올려놔 여기서 프린트를 굳이 한 이유는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T0, T1, T2, T3는 단위가 이게 뭐 510초는 아닐 것 같죠? 185초는 아닐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늘었을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건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단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밀리세컨드였고, 실제 이 t 값은 보시면은, 네, 뭐 지금 배속을 얼마나 해두셨는지 모르겠지만 1초,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초예요, 단위가. 그럼 여기서는 밀리세컨드고 여기는 1초기 때문에 이 단위를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곱하기 1000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TD는 그냥,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한 초라고 생각할게요.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1000을 곱해준 거니까요.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나누기, 이건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연산자예요. 10 나누기 3을 한 나머지는 1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10초 동안 돌아가고 한 사이클이 3초라면은 이 나머지 연산을 했기 때문에 012, 012, 012 이런 식으로 TD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연산은 이런 과정을 수행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TD 값은 이 현재 시간에서 사이클만큼을 나머지 연산한 결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RTD에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TT2가 들어가 있어요. 한 사이클의 절반을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좀또 풀어서 얘기하자면 RTD는 TD보다 TT2만큼 느리겠죠?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되나요? 좀더 느리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뭐 옛날 돌림 노래 같은 거 했을 때뭐 제가 아를 하고 있으면은 5초 뒤에 뭐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를 하게 되면은 이 5초만큼의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이클의 시간이 TT만큼 시간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 다리의 이 대각선 방향의 다리는 서로 1번과 3번이 어떤 리프트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1번과 4번이 리프트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2번과 3번은 드래그를 수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사이클에 대해서 반대의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서로 그래서 반대의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두 개의 시간 차이는 이 사이클의 절반인 TT2인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는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꺼볼게요. 자, 위로 가봤어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 두 개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동영상. 고양이가 걸어가고 있네요. 근데 뭔가 좀 고양이 같지 않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 느린 배속으로 해볼게요. 지금 대각선 방향에 있는 다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우리의 스팟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션을 취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뭐 고양이라고 따지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네. 뭐 개발자뿐만이 아니죠. 네. 어쨌거나 그러면은 실제 이제 고양이가 움직일 때를 느리게 찍어놓은 그리고 설명을 해놓은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죠? 느리게 봤을 때는? 어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리가 조금씩 딜레이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라이트 프론트, 그 다음에 라이트 리어, 그 다음에 레프트 프론트, 그 다음에 레프트 리어. 이런 순서로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까만 고양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글자를 본 다음에야 좀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계속 봐도 뭐 좌우 구별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방금 이 글자를 봤었죠? 라이트 프론트, 라이트 리어, 레프트 프론트, 레프트 리어. 이렇게 고양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스팟을 걸어가게끔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코드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퀴즈처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앞서 TT2는 TT를 2로 나눈 이 값을 가져왔고, 그래서 다리가 가져야 될 모션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대각선 방향 1번, 4번은 뭐 특정한 방향 어떤 모션을 채우고 있으면은 2번, 3번은 사이클에 대해서 반대의 모션을 채우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션이 공존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개의 다리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 TT를 4로 나눈 것인 TT4라는 값을 정의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줘야 되는 이 R 값, 이 R 값에 이러한 변화를 줬어요. 어떤 변화를 줬냐면 나머지 값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TD와 RTD 두 개만 있었죠? 여기선 제가 TD와 TD2 그리고 RTD와 RTD2라고 이런 식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했을 때이 사이의 값을 채워보는 퀴즈입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멈춰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부분도 이 깃허브에 제가 남겨놓을게요. 여기 뭐제 정답은 적어놓기는 하겠지만 그거 안 보고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들 한번 풀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답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기 밑에 있었어요. 저와 동일한 코드를 짜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금하고 살짝 달랐어요, 저는. 저는 왼쪽 앞다리, 그리고 왼쪽 뒷다리, 그리고 오른쪽 앞다리,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의 순으로 다리를 각각 움직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그러면 움직이는 순서를 제가 이런 식으로 가져볼게요. 왼쪽 앞다리니까 왼쪽 앞다리니까 1번이겠죠. 그다음 왼쪽 뒷다리니까 3번이 되겠죠. 그러면 1번하고 3번 사이에서는 얼마만큼 차이가 생기냐면 TT4만큼의 차이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RTD라는 값은 3번이 들어가 있겠죠? 3번 다리에 들어가야 하는 값은 T 곱하기 1000에다가 TT4 곱하기 1을 한 만큼 이 값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RTD는 TD에 대해서 TT4만큼 느리게 움직이겠죠? 그런 다음, 이제 다음에 움직여야 할 다리가 이제 오른쪽 앞다리니까 2번 다리겠네요. 2번 다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2번 다리는 또 3번 다리에 대해서 TT4만큼 늘어야 되니까 사실 여기선 T 곱하기 1000 마이너스 TT4 마이너스 TT4겠죠. 근데 TT4 곱하기 2만큼 빼줘야 된다고 해도 무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뒷다리니까 4번 다리겠네요. 4번 다리는 이제 2번 다리에 대해서 또 TT4만큼 느리게 움직여야 되니까 곱하기 3, TT4 곱하기 3을 해준 값을 빼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제가 코드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이거 뭐 이상하게 떴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잘안 보이죠? 그러면은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이 값들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좀 너무 빨라가지고 이래도 더 올려볼게요. 뒷다리, 앞다리, 앞다리,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 왼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 오른쪽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그한 주기가 지나면은 나머지 다리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예제를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더 이제 걸어갈 때 안전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직접 이 로봇을 이제 공중에 띄우지 않고 바닥에 두고 해보는 연습도 할수 있는데요. 자, 이게 공중에 띄우고 바닥에 그래서 직접 굴려보고 하는 이 작업은 이 파이블렛 오토매틱 게이트의 이 스팟 마이크로 AI 닷 로봇이 선언되는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인자가 이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force라고 해보면요. 로봇이 땅에서 직접 주행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네. 사실 뭐,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방금 그 고양이의 모션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고양이의 모션과 완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이 T0, T1, T2, T3를 또 나름대로 또 바꿔줬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상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예제를 한번 실행해봤습니다. 다시 여기 True로 바꿔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이제는 제가 강의 초반에 파이블렛에서도 어떻게 이것이 쓰였는지 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드린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 포지션스가 결국에는 뭐이 r이라는 값을 리턴하는데 이 r 값은 각각의 다리에 대해서 현재 시간에 취해야 할 레그 포인트 지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레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 어레이를 누가 받아서 사용하느냐 살펴보면요. 이거 하고 싶을 때 제가 전 강의에서 이 VS 코드 사용하는 법 했을 때이 전체 이 스팟 마이크로 제슨에서 이 포지션스라는 함수가 어디 있었냐 전체에서 보고 싶으면 이 포지션스를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F 누르면 된다 했죠? 컨트롤 쉬프트 F. 네. 너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보고 싶은 부분은요. 파이블렛 오토매틱 게이트에서 쓰였어요. 여기 보시면 파이블렛 오토매틱 게이트에서 트로팅 닷 포지션스에 D-3가 된 거는 처음 3초 동안은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뭐 약간 그 안전장치처럼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R 값이 리턴될 거예요. 이 리턴되는 R 값을 누가 받느냐? 로봇 닷핏 포지션이 받습니다. 로봇 닷핏 포지션은 어떤 함수냐 하면은 이 로봇이라는 게 뭔지 위로 올라와 봤는데 로봇은 스팟 마이크로 AI 닷 로봇 이었고요. 아까 여기 true를 false로 바꿔줌에 따라서 뭐 로봇이 공중에 떠 있고 바닥에 붙어 있고 인 거였죠. 이와 더불어서 이 스팟 마이크로 AI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스팟 마이크로 AI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또 지난번에 파이블렛 강의를 하면서 파이블렛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었는데요. load urdf 이 실제 이 스팟 마이크로는 urdf의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정되어 있는 스팟 마이크로 AI 실제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 그리고 파이블렛 시뮬레이터가 돌면서 스텝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뭐 이런 부분 파이블렛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스 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게이 R 값을 받는 함수는 파이블렛 오토메이티게이트로 다시 한번 갈게요. R 값을 받는 함수는 로봇 안에 set fit position 이라는 함수였는데요. fit position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여기 있어요. fit position은 그냥 self.l 레그 포인트를 그냥 복사해주는 그런 함수네요. 뭐 사용자에게 최대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감춰놓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돼 있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 self.l 레그 포인트가 어디 쓰였는지 봐야죠. 자, 바로 나왔습니다. 레그 포인트. 그래서 다리 4개가 각각 위치해야 될 레그 포인트 R 값과 로테이션, 그리고 포지션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몸체가 가져야 할 로테이션과 포지션 값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로봇의 각 조인트 값들을 모두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버스 키네매틱스 강의에서 다뤘듯이 이 값들을 인버스 키네매틱스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각각 조인트들이 가져야 할 앵글들이 나오고 이 앵글들은 다시 어디에 쓰이냐를 보면 컨트롤 D를 누를게요. 여기에서 쓰이는데요. 먼저 여기 뭐 이게 뭐지라고 하기 전에 이 함수를 한번 보세요. 자, set joint motor control 2.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나요? 네. 저희 지난번에 파이블렛 시뮬레이션 강의하면서 제가 그때 자동차처럼 생긴 그 로봇을 움직이면서 스로틀도 주고 옆에 이렇게 그 샤시 힌지를 움직이면서 각도도 주고 이런 실습을 해봤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런 함수였어요. set joint motor control 2에 여기 스로틀 컨트롤, 스피드 컨트롤을 넣어주면은 그 바퀴를 굴릴 수 있었고 포지션 컨트롤을 레볼루트 조인트에 주게 되면 앵글 값을 지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앵글 값이 들어가고 포지션 컨트롤을 통해서 각각 로봇의 조인트들을 앵글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뭐 KP, KD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뮬레이션 강의에서 제가 이그 파라미터 설명하면서 PDGain을 사용한다고 했죠. 마치 샤워기를 조절할 때뭐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전 피드백을 받아서 아 너무 뜨거우니까 많이 돌려야겠네, 너무 차가우니까 뭐 많이 돌려야겠네, 조금 뜨거우니까 조금 돌려야겠네 이런 얘기했어요. PD 컨트롤 그거에 대한 게인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PD 뭐 KP, KD도 그 파이블렛에 있는 오른쪽에 그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을 때 저희가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어딘가에 있는 add user debug 파라미터에서 그 값을 받아와서 여기 set joint motor control 2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는 뭐알 필요도 없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뒤에 다뤄 드리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지금 이제 보잉이나 인버스 키네마틱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보시니까 이해가 되죠. 네.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밑에서는 이제 전에 또 배웠던 스텝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실제 계산된 보행 메커니즘에서 계산된 각각 레그 포인트들이 가져야 될 값들이 나오고, 이 레그 포인트 값들과 다른 것을 통해서 실제 로봇의 조인트가 가져야 할 앵글 값들이 나와서 실제 파이블렛 시뮬레이션에 이 값들이 셋 조인트 모터 컨트롤 2 함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것이 최종적인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제가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었는데, 예제도 하나도 그래도 집어넣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해서 보행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